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지금 보스턴 책방골목 뒤입니다. 보스턴 책방골목 뒤입니다. 이게 아파트 신도필리스라고 해서 신도필리스 보스턴 책방골목 뒤에 신도필리스라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. 신도필리스 건물 그 앞에 또 거기 또 카페 같은 것도 한번 새로 생길래요. 앞에 보면 게시판이 있습니다. 지금 촬영하겠습니다. 오늘 비가 좀 와도 여기는 가림막 안에 밖에 여기 아크릴로 그 가림막이 되어 있어서 거의 깨끗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거 촬영합니다. 매물도 최근 좀 바뀐 것 같고 해서요. 촬영합니다. 많은 구독과 또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제가 이리 그 댓글에는 누가 그 하나하나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. 다 드리지 않고 하여튼 댓글은 그 위에 적어놨습니다. 질서에 커뮤니티에 맞게 그렇게 댓글을 적어야 합니다. 입지에 맞게 이론에 맞게 그렇게 적어야 됩니다. 어제는 그 온천장역 복원에서 그 굉장히 큰 그 게시판 예 봤습니다. 그거는 오늘 같은 날 막 비가 젖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굉장히 크더라고요. 그거다 또 동네는 이 용지가 작아요. 32조지 비싸 그렇게 갖고 예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. 예 이상으로서 보스동 신도필리스 앞에 있는 게시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